홍아, 홍당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타쿠TV의 홍타쿠입니다. 페잔트 백! 이하!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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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텐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끼 왜 이러나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던 바로 그 제품. BP사에서 지메이사로 바뀌고 나서 정식 라이센스를 출원하고 조금 줄어들던 내진 시장에 정말 큰 새바람을 일으킨 바로 지메이사의 아오키즈 되시겠습니다. 제목학원으로 또 이벤트도 했었었죠. 제목학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이 프리저를 잡아온 지우가 너무 강해졌다라는 제목학원의 또 우승자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지금 120만원에 예약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에 구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유는 맨 처음에 수량이 적었습니다. 500채 정도밖에 안 됐고 지메에서 나오는 아카이노 같은 경우에는 1200채 정도라서 좀 수량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가셨지만 이 아오키즈랑 대결 구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L 회원분들 중에 PC 조아님께서 이렇게 협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양품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셔서 많거든요. 저한테 까달라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먼저 양품 확인해주세요, 뭐 리뷰해주세요 라고 해주신다면 열려있으니까 제가 이제 리뷰하는 것들, 제 돈으로 사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아오키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코드네임은 아오키즈였고요. 지금 현재 2년 후의 상태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2년 전에서는 해군의 3대장 아카이노, 키자루, 아오키즈까지 3대장으로 이루어졌지만 해군을 나와서 행방이 묘연하고 어떤 속설에 또 검은 수염한테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으로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 정부의 최고 전력 해군 본부의 대장이었었고요. 일부 시절의 코드네임은 푸른 꿩을 뜻하는 아오키즈라고 합니다. 자연계 악마 열매, 얼음얼음 열매를 먹은 결빙 인간입니다. 그리고 2부에 들어서는 방만자 신세를 자처하고 있고요. 장신의 몸집에 다소 특이한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마도 아닌 좀 파마를 하고 있고요. 캐릭터 디자인 모델은 일본 국민 배우인 김우자, 야규 주베이 모델이기도 했던 마츠다 유사쿠라는 배우님의 좀 모델링을 해서 자 캐릭터 소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아, 박스를 오픈해봤는데요. 와, 너무 감동입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좀 라이센스의 다른 점인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지만 안에도 장갑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봉할 때 장갑을 끼라는 거죠. 양쪽을 다 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렇게 인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지메이 마크가 들어가져 있고요. 한번 언박싱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꺼내봤습니다. 총 3단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맨 밑에 칸에는 베이스로 보여지는 거가 들어가져 있고요. 얼음 파츠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페전트 백하고 망토하고 아오키즈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오키즈의 페전트백과 좀 이펙트 파츠들 들어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3단인데 굉장히 포장이 깔끔하게 좀 잘 돼 있어서 파손 여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 구성품들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네, 내부 구성품들 다 꺼내봤습니다. 정말 긴장하면서 꺼냈습니다. 혹시나 파손이 있을까? 어디가 흠집이 있진 않을까? 제가 꺼내다가 혹시나 또 떨어뜨려갖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에 막 손을 발발발 떨면서 꺼내봤는데 다행히도 PC조아님 양품입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진짜 특이한 거는 페잔트백이 거의 통짜입니다. 이게 제일 무겁습니다. 박스 무게가 35kg 정도거든요. 한번 조립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완성이 됐습니다.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불을 껐습니다. 이 제품 아시겠지만 LED 빨 쩌는 제품입니다. 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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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등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어? 오? 우와, 대박입니다. 이야, 디테일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명패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명패는 중판, 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입체감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이스 살펴보시면 쿠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중간중간에 깨진 듯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LED가 새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SW 제가 밤가이 리뷰했을 때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었죠.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얼음도 이렇게 흘러내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이스를 좀 침범해서 이렇게 하고요. 앞에서는 좀 쏘는 듯한 느낌의 아이스 레진을 시전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손은 투명 레진으로 되어져 있고요. 얼음을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흰 색깔 연기 파츠를 해서 조금 더 이펙트가 좀 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아오키즈 본체 보시면 군데군데 살얼음 같은 게 이렇게 얼어져 있습니다. 얼음 열매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연계 열매 능력자들의 특징이 몸 전체가 좀 얼음으로 변한다는 느낌과 눈이 묻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헤드 조형도 기가 막힙니다.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좀 헤드 조형이 좀 아쉬웠고 TOP는 얼음 조형이 굉장히 좋았죠. 아, 이 지메이는 얼음 조형이고 헤드고 이펙트 표현이고 LED까지 빠지지 않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페잔트 백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저 뒤에서부터 쑥 타고 올라와서 말려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말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날개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강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 포함 파르티잔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의 파르티잔이 있고요. 번호가 적혀져 있어서 쉽게 어디가 위치인지 알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조금씩은 다른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자, 뒤에 망토 보시면 해군 대장하면 딱 이 망토, 정이라고 적힌 이 망토, 역동적인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발을 디디고 있는 이런 암석 표현들도 눈 표현을 다 해줬다라는 표현이 들고 얼음 끝부분에는 이렇게 흰 색깔 눈 표현이 다 묻어있어서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들고 입체감이 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집니다. 군데군데 눈 표현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LED는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들어오네요. 강량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베이스에도 들어오고 여기서 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LED가 전달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 보통 LED빨 받는 제품들을 보면 하부에서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접지를 통해서 위에까지 전달을 해줘서 페잔트백에도 이렇게 강량이 들어간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잔트백의 날개 끝을 보셔도 다 흰 색깔 스노우가 웨더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립 영상 그리고 디테일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는데 파츠들도 되게 잘 맞아요. 역시 라이센스 회사라 그런지 파츠들 유격도 거의 전혀 없고 블루탭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황동봉이 박혀야 될 땐 박히고 또 자석을 사용할 때는 또 자석을 제대로 사용을 해줘서 뭐 유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너무나 좋고 헤드 조형도 헤드 조형이고 얼음 조형, 눈 표현들, LED까지 진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저는 혹시 레진을 이야기할 때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작품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TOP하고 판도라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린 아오키즈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먼저 보고 오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나서 세 개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채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홍타쿠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또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고생고생해서 지금 언박싱하고 또 조립까지 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줄자 전보벌레, 골드 전보벌레 하죠. 이거 버스터콜을 요청하는 그 전보벌레인데 대장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또 특별하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걸 쓴 겁니다. 6개월 동안. 높이 한 63cm 정도 될 것 같고요. 넓이는 한 68cm, 넓이가 아니라 68cm 정도 되고요. 폭은 날개 때문에 57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일은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펙트 파츠랑 페잔트 백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길이감이나 높이감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대는 예약가는 12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만원을 줘도 구할까 말까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오키즈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PC조아님께서 협찬을 해주셔서 너무나 또 거듭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댓 해드릴 테고 또 조그마한 상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보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브!